고칠 수 있죠. 이거 또 우리 취급 안 돼. 아이고, 괜찮아. 뭐야? 왜? 고쳐와. 이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? 이거 2만 원이면 더 좋은 거 사야 지금 수리비가 더 나와요.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고쳐와. 그러니까 진짜 이 꿈을 시계 때문에 부른 거예요? 그냥 꿈을 아냐 이 새끼야. 아니시겠죠. 에, 대단한 행운의 부적인데 뭐 없으면 취업도 못 하시는데. 내 딸이 나한테 처음 준 선물이야. 힘센 따님. 여기 시계 가지러 갔다 봤어요. 어우, 아저씨랑 완전 판박이던데요? 이 승질머리가. 그거 좋아. 아 참, 편집장이 온거 초안 되게 좋다고 너 신입 맞냐고 의심하더라. 아 그래? 너 문장이 자기 스타일이라나 뭐라나. 소설 꽤나 썼을 것 같다던데? 야, 그런 거 보면 다들 보는 눈은 있나 봐. 어? 아, 너 글 써둔 거 있으면 그것도 보여주자. 어, 아, 있는데. 일단 나중에. 좋을 대로 해. 어. 아, 시원하다. 아, 거기 그렇게 멀뚱히 서 있기만 할 거야? 들어와. 아, 나 괜찮아. 나 그냥 구경할래. 야, 선주야. 바닷가 왔는데, 어? 발이라도 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? 나 차가운 거 싫은데. 물 차갑지 않아? 안 차가워. 시원해.